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공간계 페달은 연주자에게 끝없는 음악적 영감을 선사합니다. 각 이펙터 브랜드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페달로 평가받는 딜레이와 리버브 페달은 각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환상적인 질감의 딜레이와 무한한 공간감을 선사하는 리버브 페달은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은 이 두 개의 공간계 이펙트 사운드를 보다 간편하게 보관하고 컨트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펙터 브랜드들은 연주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주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보다 매력적인 딜레이 리버브 콤보 페달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에서 출시한 딜레이 리버브 콤보 페달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 페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이더리얼 리버브 앤 딜레이, OBNE에서 제작이 되는 다크스타 패드 리버브, 월러스 오디오의 슬로우 ARP87 콤보, 듣는 이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할 다양한 딜레이 리버브 콤보 페달의 매력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코 스타일의 딜레이 페달을 다뤄봤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하는 네. 페달들이죠. 실제로 이 공간계 페달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디지털 딜레이가 제일 많이 쓰시겠죠. 그죠. 그 이후에 독립적인 리버브 정도를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이 공간계 사운드에 대한 기타리스트들의 이 연주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콤보 페달들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었고 해외 사이트에서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선정을 했을 때 늘 상위에 랭크가 됐던 페달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세대의 리버브 딜레이 콤보 페달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사실은 뭐 일반적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월러스 딜레이 앤 리버브 이게 지금 두 개의 페달이 들어가 있지만 사운드 자체가 그 월러스가 저희가 늘 말씀드렸죠. 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다크하다. 좀 네. 어둡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러스가 이제 공간계나 이제 모듈 쪽에서 굉장히 발군을 발휘하지만 굉장히 색깔이 있는 저기 회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요 씬에서 원하는 그 화사하고 이런 톤은 안 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예전에 그 리뷰하다가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들었나 싶어서 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한 색깔과 뭐 이런 걸 설명 드렸지만 그 뭐 타겟팅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러스는 확실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요에서는 그 가요라고 말씀드릴게요. 팝 말고 그냥 가요에서는 좀 불리하다. 많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톤이 굉장히 어렵고 그 특유의 그 모듈레이션이 들어간 듯한 그 레트로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의 지금 페달들을 보면 이제 월러스가 가장 뭔가 편의성이라든가 이 접근성이 좋아 보이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좀 아까 매니아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우파이 특집에서 그 조합으로 보여드렸던 거기에도 같이 물렸으면 좋은 약간 좀 맞습니다. 그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좀 힙한 음악에 좀 어울리지 않나. 그 나머지 두 페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페달 보드에서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라든가 기탐에서 인우형과 뭐 제가 굳이 좀 결을 늘 쓰면서 하는 말 중에 범용성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범용성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돈을 투자하고 썼을 때 이것저것 다 잘 돼야 된다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트렌드하게 지금 가고 있는 음악을 어느 정도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 락이라든가 나머지 장르들은 워낙 매니아틱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한들 대중가요에 비해서는 퍼센테이지로서 너무 그렇죠.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미국처럼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다면 그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가요가 거의 80-90% 이상이고 사실 10%도 안 되죠. 그렇죠, 냉정하게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뭐 5%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5% 안에서 이제 인기가 많다 없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범용성이라는 말을 계속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페달은 거기에 5%에 아주 좋아할 만한 페달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저희 체육관에서도 이제 그 취미로 기타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페달 보드를 딱 보여줬는데 되게 매니아틱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운드의 길을 아니까 이렇게 작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볼륨 페달 뭔가 저희가 뭐 이렇게 무조건 필수처럼이라고 말하지만은 외국 밴드도 보면 볼륨 페달 안 쓰는 뮤션이 허다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음악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갈매기질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악, 매니아틱한 음악, 로우파이한 음악, 그리고 기타가 뭔가 막 물에 젖어서 막 흘렁이는 듯한 느낌 아니면은 기타 자체가 뭔가 막 되게 막 그 굉장히 분위기 좋은
막 LP를 듣는 바에서 막 나오는 듯한 그런 음악. 뭐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하지만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들으실 분은 이해하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운드를 내가 조금 원한다 하면 오늘 이 새 페달은 좀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새 페달 다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었고요. 저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딜레이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살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리버브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안전하죠. 가장 안전하고 어떤 장르든 무리 없이 소화를 할 수 있겠지만 자신만의 특유한 질감을 원했을 때 그 두 가지 페달을 아무리 조합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 이래서 왜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들이 이런 공간기 하나에 크게 투자를 하는지 맞습니다를 크게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 이제 템퍼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 소리가 안 나죠.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평소에 공간기에 관심이 많지만 다들 알고 있는 사운드가 아니라 나만의 유니크한 사운드 그리고 정말 깊게 뭔가 이 딥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싶었던 연주자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